이준 씨가 김종국 씨 못지않은 연예계 대표 짠돌이래요. 짠돌이래요. 아유, 더 예쁘네. 중학생 때 산 속옷을 10년 넘게 착용하고 있고요. 지금 한 달 카드값이 다 합쳐서 70만 원. 교통비가 아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 적이 있다고요. 맞아요. 자전거는 예전에 연습생 시절에 지하철비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든 거예요. 그렇지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송파에 살았는데 압구정에 그 연습실이 있었어요. 그 매일 일주일에 7일에 나가야 하는데 매일 그렇게 왕복을 했죠. 야, 근데 송파에서 압구정이면은 한 그래도 한 꽤 멀지. 한 시간 가까이 멀지. 걸리지 않나요? 맞아요. 많이 멀어. 최대한 빨리 밟아도 한 50분? 아,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. 뭐 한 번 뭐 물건 있으면은 사실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, 팬티 같은 경우도 아니면 뭐 해지면 바꾸긴 안 해지니까 안 해지잖아. 굳이 그럼 바꿀 필요가 있나? 맞아. 고무줄이 다 늘어나듯 입어. 한 달에 전기세 얼마 정도 나? 제가 집이 꽤 넓거든요. 꽤 넓은 주택인데 난방비 수도세가 한 3천 원 나왔고요. 수도세가 한 3천 원 나왔고요. 우와. 안 씻어요, 그럼? 아니, 씻죠. 저는 그 헬스장에서 씻어요. 아, 헬스장. 헬스장에서 씻어요. 남의 돈. 그리고 뭐 전기, 난방비도 엄청 두꺼운 톨옷을 입고 있었더니 난방비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. 아니, 뭐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? 근데 이제 제가 도서관 가서 밥을 먹어요. 도서관. 저희 집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. 아, 도서관. 도서관.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학교 급식처럼 구내식당. 구내식당. 사실 엄청 잘 나오거든요. 근데 그걸 딱 먹고 그럼 한 끼가 됐죠. 그리고 제가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. 끼해봤자 라면 끓여봤자 2,000원 정도 나온다고 쳤을 때 하루에 8,000원인 거예요. 하루에 라면을 무조건 한 끼는 먹거든요. 도서관에서 구내식당에서 먹을 때는 6,000원. 6,000원. 집에서는 2,000원. 하루에 8,000원 나오는 거잖아요. 스케줄 다닐 때는 회사 돈으로? 스케줄 다닐 때는 뭐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때는 이제 비싼 거 먹죠.